네, 그러면 강윤주 교수님이 패널로서 사실은 패널 발제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부터 하시겠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주라고 합니다. 패널 발제라고 하셨는데 발제를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그 보내주신 자료를 미리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걸 좀 적었는데 그게 좀 길어가지고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여전히 교수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후에 고등교육이라는 테마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예, 제 밥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 10년 후에 고등교육이라는 게 여전히 지금과 같을까라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봤냐면 지금의 이 대학교 학위라는 건 일종의 이제 사회자본이자 문화자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직접적인 경제자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위 스펙이라고 말할 때 대학의 학위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기능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지금의 대학 졸업장이 경제자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저희 세대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가 그 이후에 경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사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걸 이제 학력 인플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바라건대 저 특히 경희사이버대처럼 이렇게 다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뒤늦게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서 대학 학위를 따는 사람들 그런 세대들 혹은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 대학 졸업장이 그거 자체로가 아니라 대학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배워가지고 졸업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재도 이미 뭐 무크나 코세라나 이런 곳에서 우수한 학습 컨텐츠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듣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프랑스 사회학자 그 부류에가 말하는 것처럼 구별짓기라는 방식이 이른바 이 구별짓기라는 방식이 계층 간의 경쟁의 상황에서는 별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정지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 링크드인에 올려두는 그 무크 강의 수강 상황이라는 게 원래 화려하셨던 정 교수님의 이 스펙에 고명 같은 걸 얹어놓는 역할이지 그게 뭐 핵심적으로 교수님의 그 스펙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링크드인에 올려놓는 스택커블 강의를 학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들어서 거기서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고 그런 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려고 한다면 아직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미래 고등교육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 구별짓기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제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고등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층 간의 구별짓기라는 게 기왕에 세습적으로 물려받는 경제자본 저희가 요새 이제 흙수저 금수저 논쟁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일 이런 게 다시금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등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교육으로 인한 계층 상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본이 이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교육자본의 계층 상승 효과라는 것은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그 대학 순위를 볼 때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간의 대학 순위에 따른 차별성 이 그러니까 경희대와 뭐 한양대와 연세대와 고려대와 뭐 이런 그 대학들 간의 어떤 랭킹으로 생기는 차별성이 한 1 정도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무크 등을 통해서 꾸준히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과 경희대 졸업생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접에 따른 차별성은 아마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국졸과 대졸 사이의 교육 자본의 경계라는 것을 온라인 그 무료 고등 교육으로 인한 이 스택업을 학위라는 게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장정일이라는 한국의 작가가 있죠. 이분이 국졸입니다. 중학교를 이제 중퇴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세대가 나왔군요. 초졸 출신에 초졸이란 말이 있어요? 네 초졸 사운드가 희한하군요. 초졸 출신의 작가로 이제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이분한테는 이런 그 소위 권위가 있는 상을 수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의 어떤 방점을 찍었는데 이러면서 작가로서의 커리어도 형성하고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니까 문단에서의 수상과 문단 내에서 이런 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그의 사회적 활동을 여러모로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문학성과 학위는 무관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술성과 학위는 무관하다라는 관점 하에 고등교육 학위라는 게 예술성에 미치는 변수를 별로 유의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요. 언젠가 미래에는 이 고등교육 학위라는 게 그 사람의 이제 지성이나 창의력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 좀 우세해지는 행복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요새 부탄을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소득이 국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파격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 국민소득과 국민행복도에 관한 일정한 상관관계를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 학위가 그 사람의 지성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는가 그때 대학은 도대체 어떤 요소로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어필을 해서 우리 기관으로 오세요 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질문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네,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그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이 대학의 온라인 교육 지원처장이자 교수학습전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이 그 대상으로 하신 학생들은 어쨌든 강원대 학생들 뭐 어쨌든 19에서 뭐 25 사이를 오가는 젊은 학생들일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게임에 노출돼서 성장해온 그 과정과 지금 우리 대학에 상존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학생들한테는 그 게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몰입도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수들의 10%만이 그 게임을 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하는 건 결국 그 몰입이라는 요소 재미로 인한 몰입이라는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고 몰입 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같은 사람이 쓴 그 플로우라는 책을 보면 몰입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세대를 좀 바꿔서 생각할 때 이 젊은 세대는 게임에 노출돼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것의 방식 어떤 걸 주고 보상을 주고 이런 방식이 그 사람들의 학습 몰입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중장년층들에게는 그렇다면 게임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몰입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아까 그 이제 미래 인재 양성 관련돼서 이 대인관계 스킬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랑 어떻게 잘 소통하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대학에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건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면은 문화예술 매개자, 뭐 마을 만들기 기획자 뭐 이런 이제 소위 중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된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예술가들한테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이 지금 뭐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학에도 이런 그 대인, 그러니까 특히 게임에 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게임에 몰입한 세대가 이건 모르겠어요.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인 그 관계에서의 소통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편견이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편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대인 관계의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이 대학에 더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